볼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쿠션을 정확하게 치려면 300이 되고자 한다면 볼 시스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가운데 포인트에 바로 왼쪽에 빨간 공을 두고 내흰 공과 빨간 공의 오른쪽 끝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빨간 공을 오른쪽 코너에 두겠습니다. 그래 놓고 내흰 공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절반 두께, 2분의 1 두께를 회전 없이 12시 방향 원팁, 중심보다 미세하게 위, 12시 원팁으로 부드럽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이 현상에서 유추해 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구대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틀에 박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당구대를 포인트로 나눈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회전 없이 이첫 번째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쳤다는 것은 빨간 공의 두께를 8등분 했다라고 했을 때 절반을 쳤다는 것은 8분의 4를 쳤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렇게 내 공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벌어진 기울기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오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의 위치에 있는 놈을 무회전 2분의 1 두께로 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빨간 공의 위치는 4의 위치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빨간 공을 3의 위치에 놓아보겠습니다. 3의 위치에 놓고 내흰 공과 빨간 공의 오른쪽 끝이 수직이 되도록 해 놓은 다음에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의 기울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네 칸이었기 때문에 8분의 4 두께, 즉 약분해서 2분의 1 두께를 쳤는데 이것은 세칸 기울기인 관계이니까 8등분한 것에 3을 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유추해서 12시 방향 무회전 빨간 공의 오른쪽 8분의 3 두께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확하게 득점이 됐죠. 이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다음 것은 해보지 않아도 빨간 공이 2의 위치에 있을 때라면 8분의 2 두께를 맞추면, 즉 4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득점이 되겠구나. 빨간 공이 1의 위치에 있고 8분의 1, 매우 얇은 두께에 있는데 그 두께를 맞추면 이렇게 오겠구나라고 유추해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계산법이 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공이 5의 위치에 있고 내 공이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8분의 5 두께, 즉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두께를 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 끝에서 이 정도 더 안으로 들어간 곳을 향해서 치면 될 텐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8분의 5 두께를 쳤으나 4칸 기울어진 곳으로 왔죠.
두 번째 빨간 공을 맞히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칠 때는 2분의 1로 치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나, 부드럽게 치면 분리각에는 큰 변화가 없이 2분의 1로 친 놈처럼 분리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께가 두꺼워졌을 때는 두꺼운 두께가 맞은 만큼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빠른 속도로 치거나 아니면 두께는 그냥 2분의 1 정도 맞추고 한 칸만큼 더 벌어지도록 오른쪽으로 가는 약간의 회전, 원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원팁을 주고 회전을 조금 주고 일목적구인 빨간 공에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득점이 되죠. 자, 볼 시스템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응용법이 필요한데 일단 볼 시스템의 이론적인 근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볼 시스템이고 이렇게 응용법까지 알면 조금 더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배치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빨간 공은 1, 2, 3의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내 공과 빨간 공은 수직 관계에 있고, 그런데 두 번째 빨간 공이 코너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에 반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얇은 두께로 쳐서, 볼 시스템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이 한 칸, 두 칸, 두칸반 정도의 기울기로 나와야 되니까 8분의 2.5 두께를 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얇은 두께를 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방법이므로 두께를 조금 더 써서 투 쿠션을 이용해서 치면 좀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랬을 때투 쿠션으로 친다고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요 연장선 네 칸,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즉, 정사각형의 대각선 기울기인 네칸 정도 기울기로 보내면 투 쿠션 맞고 득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8분의 2.5로 원 쿠션으로 직접 득점하는 것보다는 무회전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로 투 쿠션으로 득점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방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 시스템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볼 시스템은 이 설명을 미처 드리질 못했는데 공이 이렇게 있다.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쿠션인 장 쿠션에 대해서 들어가는 기울기는 제로 기울기죠. 수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로 기울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오는 기울기만 고려해서 치면 되는 것인데, 공은 그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수직에서 이렇게 한칸 정도 기울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칸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 기울기를 뭐한 3.5칸, 4칸 또는 3.5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빨간 공의 첫 번째 목적구인 빨간 공에 대해서 들어가는 기울기 그리고 맞고 나오는 기울기 이합 들어가는 기울기 한 칸, 나오는 기울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4칸이라고 하면 합이 5칸이잖아요. 이렇게 볼 시스템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기울기 그리고 나오는 기울기 이 합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배치가 있다면 들어가는 기울기 얼마일까요? 5 기울기입니다. 거의 5 기울기, 다섯 칸 기울기죠. 그리고 이 정도에 맞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가 네 칸이니까 네 칸은 미처 안 되고 세 칸은 좀 넘고 3.5칸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이라고 하죠. 5 더하기 3은 8이잖아요. 그러면 8을 만드는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8을 만들기 위해서 두께를 2분의 1, 즉 4를 8등분한 것에서 4를 쓴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4가 남죠. 4를 회전으로 쓴다. 뭐 최대 회전이 4가 될 텐데 최대 회전 4를 쓰고 두께 2분의 1을 맞힌다고 하면 아마도 이 빨간 공은 2분의 1을 맞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 방향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두께를 8분의 5, 4를 쓰는 것보다 두께를 8분의 5를 써서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히고 그리고 회전을 3팁을 준다고 한다면 회전도 최대 회전보다는 조금 약한 적절한 많은 회전이기 때문에 회전 넣기도 편하고 두께도 마침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그림처럼 여기에 맞고 이 방향으로 온다. 그러면 이 근처에서 공까지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볼 시스템을 알고서 그것을 적절히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공이 모이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3팁에 두께 8분의 5를 쳐서 이 빨간 공을 이 방향으로 오고 득점까지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 공이 한참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걸 부드럽게 치면, 3시 방향 3팁이라는 것을 부드럽게 치면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면 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출발 당점은 조금 미세하게 아래를 주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방향이 아니라 한 3시 30분 방향에 3팁, 그리고 빨간 공의 오른쪽 8분의 5 정도를 겨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세기는 했는데, 조금 세지 않았다면 또는 신공과 좀 좋게 부딪혔다면 이 공에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방에 그림같이 모여지면 좋으련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약한 힘으로 3시 반 3팁 주고 오른쪽 8분의 5 정도를 맞히는데 조금 더 약한 힘으로 쳐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얼마나 좋은 공을 만들 수 있는지.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되면 아까보단 좋았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도 모으고 득점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볼 시스템의 마지막 연습 배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당구대에 바닥에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 공 영역, 흰공 영역, 여긴 지금 노란색인데 잘 보이진 않겠지만, 첫 번째 목적구인 빨간 공을 이 빨간색 영역에 자유롭게 놓고, 번호가 써 있어 있는데 자유롭게 놓고, 흰색 영역에는 내흰 공을 자유롭게 놓고, 노란색 영역에는 여기도 번호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놓고, 이렇게.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볼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 빨간 공은 이렇게 있으면 3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3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앱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를 이쪽 한 칸, 이쪽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대응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빨간 공은 현재 3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3의 위치에 있고, 이 빨간 공은 여기서부터 코너를 제로로 시작해서 반 칸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서 볼 시스템을 계산할 수 있는데, 뭐 이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들어가는 기울기, 네칸 기울기 정도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네 칸이 조금 살짝 넘기는 하는데, 그냥 네칸 기울어졌다 하고, 그렇게 너무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대충 그 방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습이 필요하지, 계산을 못해서 못 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빨간 공을 얇게 칠 것도 아니고 아주 두껍게 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로 치면 아마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와야 득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기울기 또한 네칸 기울기 또는 네 칸보다 조금 더 기울어진 4.5칸 정도 기울어졌는데, 그러면 네 칸, 네 칸이라고만 해도 벌써 8이잖아요. 8. 그럼 3팁에 8분의 5 두께를 쳐야 되겠죠? 3팁에 8분의 5 두께를 치면 되는데, 내 공이 이렇게 이첫 번째 빨간 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치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쳐야 되겠죠. 밀리지 않도록. 또는 당점을 조금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3시 방향 3팁 주고, 아니, 4시 방향으로 당점을 조금 내려서 4시 방향 3팁 주고, 밀리지 않도록 살짝 빠른 속도로 8분의 5 두께를 친다. 그러면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영역에, 첫 번째 빨간 공의 영역에, 빨간색 영역에다 빨간 공을 자유롭게 두고, 내 공도 흰공 영역에다 자유롭게 두고, 두 번째 빨간 공은 이 노란색 영역에다 자유롭게 두고, 이렇게 볼 시스템을 연습해 보시라. 고, 마지막 배치는 정해진 배치 없이 영역으로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당구장에 가셔서 난 300은 가고 싶지만 뭐 유료회까지 사가면서 300 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당구박사라고 검색하시면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스란히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300점 만들기라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거 보시면서 당구장에서 연습하시면 300점이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당구클럽, 당구박사 당구연습장, 부천 신중동에 있는데 오시면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당구대 위에 컨텐츠가 표시돼서 쉽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당구박사를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원쿠션을 정확하게 득점하기 위한 원쿠션의 득점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원쿠션 계산법과 조금 더 수준 높게 원쿠션 또는 투쿠션을 득점하기 위한 계산법, 볼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300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다음 시간은 뭐가 될까요? 원쿠션 했고, 이제 끌어치기, 뭐, 물론 끌어치기 시간에도 공 모으는 연습, 배치를 알려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공이 모이는 전형적인 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개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공을 좀더 다득점으로 가기 위한 모여 있는 공을 관리하는 방법도 레슨할 것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기본적인 3쿠션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레슨을 해드리는데,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영업을 갔다 오느라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이고,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번개 레슨, 번개 레슨을 하겠습니다. 번개 레슨에는 주제는 정했는데, 레슨을 했던, 이미 레슨한 배치를 제가 실제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 가는지를 번개 레슨에서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레슨은 뭐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고, 당구 박사 당구 연습장이 한가하거나 제가 좀 꼴리거나 나도 4구 연습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작동을 하면은 말 그대로 번개처럼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